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자, 스트레스를 우리가 사양해도 되지만, 사양해야 되지만, 사양을 못해서 그냥 받아버리는 수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받아버린 스트레스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첫째,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사양하는 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셔야 돼요. 그 스트레스를 사양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배구 선수가 되라. 그 무슨 말이에요? 배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구는 자기 팀에서 공을 가지고 있으면 불리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 팀이 상대방 팀에 공을 어떻게 해? 넘겨야 돼. 그래서 넘길 때 어떻게 해? 스트레스 먹어라. 그리고 스파이크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 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먹어, 니나 먹어라 하고 토스를 해줘야 돼. 이제 그만큼 그 배구 선수들 막 온 몸을 뭐예요? 탁 던져가면서 막 안 먹겠다는 거죠. 니나 먹어라. 그래서 배구 선수처럼 그렇게 사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단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마음이 아프다.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은 스트레스를 푸느냐? 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여행 가면 풀린다. 풀려요. 여행 가면, 여행 가면 풀려. 왜 풀려요? 아, 경치도 아름답고, 그래서 사실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진선미를 많이 받아들이면 저절로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 들으시는 동안도, 아, 그렇구나. 아, 참 고맙다. 이런 걸 느끼고, 아, 참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 아, 이런 걸 느끼면은, 스트레스를 확 받았다가도 어떻게 해요? 그 느낌이 상당히 그 풀립니다. 아. 자,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를 알라면은, 스트레스의 근본 뿌리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근본적인 뿌리가 뭐겠느냐? 자, 그래서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뿌리를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보겠지만, 스트레스가 풀리는 방법을 보면 근본적인 뿌리를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스트레스 풀릴 때는 뭘로 풀린다고? 진선미 사랑으로 풀린다. 아시겠죠? 옛날에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 외할머니 생각을 했어. 왜?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엄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매도 많이 때리고 그랬어. 그 종아리도 많이 맞고, 상당히 제가 엄하게 컸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있으면 맨날 뭐 숙제를 했나? 뭐 이렇게 시킨 거 이거 해 놨나? 이제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또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또 야단도 맞고 또 매도 맞고 하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다는 게 그렇게 100% 편하지가 않았어. 아시겠죠? 근데 이제 어디 가면 제일 편하냐? 외갓집에 가면 제일 편해. 외갓집에 가면 인기짱이야. 왜? 외손자 제1분이니까. 예. 그 우리 외갓집,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는 제가 첫 외손자야. 우리 어머니가 제일 장녀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손자를 봐가지고. 특히 우리 외할머니는 상구라 그러면 껍벅가버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그래서 외갓집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가지고 방학 때 외갓집에 한 달 갔다 오면 부쩍 건강해졌더라고. 그래서 또 학교 다니면서 또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참 제가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외할머니 생각만 하면 아 우리 할머니가 그래서 제가 이 스트레스 받으면 제가 배탈이 많이 와서 설사도 자주 나오고 배탈이 나고 우리 할머니가 그 배를 만져주고 할머니 손은 약손 우리 상구 배 아픈 거 호이 가라. 그 모든 게 외할머니는 진심이야. 폼으로 하는 게 없어. 이제 그런 추억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75이 된 외손자가, 60년 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유전자가 켜져요. 자, 스트레스는 우리의 유전자를 끕니다. 그러나 그 무조건적 사랑은 외할머니의 그 무조건적 사랑은 유전자를 켜줘요. 결국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게 뭐냐 하면 꺼진 유전자가 다시 뭐예요? 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심하게 꺼지면 기가 막혀 죽겠다예요. 그렇죠? 그 죽을 맛이야. 그렇게 괴롭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제 스트레스가 풀릴 때는 유전자가 자 켜지기 시작하니까 살맛이 다시 나는 거고. 그래요. 그럼 결국 이제 스트레스는 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풀려. 풀리는데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대상은 지극히 찾기가 뭐예요?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이렇게 해보니까 마음을 탁 터놓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속에 숨기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많은 사람이 건강해요. 건강해요. 근데 그런 친구 하나 있기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같이 오래 부부 생활을 해도, 내가 좀 마음에 걸리는 얘기를 할까 싶어도 또 우리 집사람이 스트레스 받을까 봐도 못하고, 그 제일 만만한 게 친구야. 그렇죠. 그 부부 간에도 이게 조금, 100% 말 다 뭐예요? 하고 지내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아, 특히 이제 그 마누라가 이 교사 출신일 때는 남자가 할 말을 다 못합니다. 왜? 좀 힘들어서 할 말을 하면 자꾸 교사로서 얘기를 해요. 마누라로서 좀 얘기를 안 하고, 그거는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됐지. 아, 누가 몰라 그거? 좀 스트레스 좀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무조건적 사랑을 뭐예요? 좀 베풀어달라고 하는 말인데, 자꾸 그렇게 훈계식으로 나와. 예, 그래서, 변호사, 교사, 아, 특히 교사 중에 무슨 교사? 훈육주임. 여러분은 저를 굉장히 존경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 사람이 훈육주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 70이 이렇게, 75세가 이제 넘었는데도 참 계속 훈육주임님을 모시고 훈육을 잘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훈육받는 것도 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거는 다 뭐예요? 사실이야, 사실. 사실상 맞는 말이야. 사실상. 그래서 그러나 거기다가 좀 뭐를 가미해 줬으면 좋겠다. 예. 네, 좀 부드러움, 아름다움, 사랑 이런 거를 가미해서 그런데 요즘은 제가 상당히 감사함을 느껴요. 왜냐면은 그다음 뉴스타트를 그래도 좀 한 연륜이 있어서 그런지 가끔 가다가 상당히 무서운 교훈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예상외로 네, 아주 다정하게 부드럽게 나올 때 제가 막 감복해요. 자, 스트레스가, 받은 스트레스가, 이 진선미 사랑으로 또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풀린다면 스트레스의 뿌리는 뭐예요? 스트레스의 근본 뿌리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입니다. 이 조건적이라는 것이 옳다. 자, 그래서 여러분,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틀린 점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게 어떤 사랑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써놨길래? 원수를 미워하지 마. 원수 사랑하는 거 무조건적 사랑이지. 원수는 밉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원수가 밉기 때문에 미워하면 내 유전자 뭐예요? 꺼져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철저히 무선적이니까, 조건적이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한테는 사랑하고, 원수한테는 뭐예요? 이를 가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조건적 사랑이 정상이에요. 네. 그게 맞아. 무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원수도 사랑한다는 거는 우리 인간으로서 좀 뭐예요?
비정상으로 생각한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성경이 무슨 말이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한다. 와, 우리는 죄가 많을수록 어떻게 더 벌을 줘야지. 그게 맞지. 그러나 성경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이야. 이 무조건적 사랑은 그래, 죄가 많을수록 더 뭐요? 잘해주라는 거야. 그거는 제가 아주 절실하게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제 애들을 키우면서. 맨 첫 딸을 낳았는데, 아, 얘가 내 딸인가 싶어. 안 이뻐. 안 이뻐요. 어떻게 우리 부부 사이에 이렇게 생긴 애가 나왔냐? 안 이뻐요. 그러면 이쁘면 우리가 사랑을 막 해주잖아. 그 이것도 조건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안 이쁘니까 별로 사랑이 뭐요? 안 가. 이거 아주 나쁜 거야. 아, 그러니까 안 이쁠수록 더 사랑하는 게 그게 옳아요, 그걸 옳아요, 안 옳아요? 그게 옳아요. 왜? 안 이쁘면 주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고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로서 내가 더 뭐예요? 더 사랑을 해주는 게 그 옳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죠. 철저히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연년생으로 둘째 딸이 태어났어요. 아, 요거는 꼭 인형 같은 거야. 얼마나 이쁜지 몰라,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막, 첫째는 저리 가라고, 둘째만 더 뭐요, 뿅 가가지고, 막, 걔만 들여다보고 있고, 걔만 들여다보고 보고 있으면 막 웃음이 절로 나오고, 막 이뻐 죽겠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큰딸 낳았을 때는 손님도 별로 많이 초대 안 했어. 근데 둘째 딸고 이쁜 거 나눠놓고 보니까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친구들 막 초대했어. 저녁 식사 초대도 하고. 그럼 이제 손님들 오면 어떻게 해요? 큰애 보니까 안 보거든. 그럼 걔한테는 이제 별로 뭐, 주의도 안 기르고. 이제 애기 보면, 어머, 여러분. 우리 큰딸애가 어떻게 됐겠어요? 어느 날, 그 둘째가, 까! 하고 막 비명을 지면서 그래. 가봤더니, 여기 이렇게 긁혀가지고, 네, 손톱 자국이 착. 첫째가 가서 긁었어. 꼬집었어.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아, 이거는 못생기기도 했지만, 성질까지 더럽구나. 그게 성질까지 더러운 게 아니라, 워낙 사람들이 사랑을 안 해주니까 뭐예요? 질투가 나는 거야. 그 동생 보고 사람이 다 이쁘다고 하니까, 동생이 이렇게 핥아주고 싶어. 그러니까 그건 부모가 잘못해서 성질 더럽게 만든 거야 지금. 그런데 저는 뭐라고 생각할게? 이거는 어떻게 성질도 더럽게 태어났나 이렇게. 참 우리가 뭘 몰랐어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큰애는 아주 성격이 자꾸 비틀어지니까. 그럼 먼저 제가 어떻게, 할게 뭐 제가 어떻게. 때려, 또.
언니는 말이야, 네가 언니 아니야. 근데 뭐 큰애는 뭐 언니고 말고 뭐 동생이 미워 죽겠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글을 엄마나 아빠로서 이해를 못 해주는 거야. 그거를 이해해 주는 거를 배운 일이 없어. 네.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제가 말하는 우리 큰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컸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얘가 점점 삐뚤어지는 거야. 그런데 여기 점점 크면서 보니까 이 둘째가 머리도 훨씬 똑똑해. 공부도 막 무조건 1등이야. 그러면 학교에서도 막 인기 짱이야. 학교에서 다 1등이고, 막. 얼마나 똑똑하고, 이 말반찌라 그러죠. 말반찌가 센지, 뭐, 어려서부터도 제가 말을 못 이기겠어. 그래서 얘가 뭐 되는 줄 알아요? 테레비 방송국 앵커가 됐어. 그뭐 말만 정산뉴스야. 그러니 큰애는 연년생으로서 막 동생 때문에 자기는 뭐예요? 완전히 찬밥이야. 학교에서도 찬밥이고 집에서도 찬밥이고. 그러니까 얘는 마약을 하기 시작을. 술 마시기 시작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런 심정을 알아주지는 않고 뭐예요? 마약한다고 야단치고, 또 매 때리고. 이러니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은 우리 큰딸애가 정말 완전히 폐인될 뻔했어요. 그나마도 제가 하나님을 알아서 아 이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가지고 맞아 내가 이게 잘못 키웠구나. 그래서 제가 사과했어요. 아빠가 이거 이런 거 몰랐어. 아빠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빠가 너를 얼마나 잘못 대하고. 오히려 사랑을 줘야 될 때 뭐요 때리고 이러니까 네가 성격이 이렇게 됐다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둘이서 아주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돼 그래가지고 아주 걔가 마약을 해가지고 고생했습니다. 정말 엄청 고생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원칙이 옳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무조건적 사랑의 원칙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해지겠죠, 그렇죠. 예. 네. 근데 다들 조건적이에요. 자, 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 라는 그 사고방식 때문에 스트레스라는 게 생겼고, 그래서 우리가, 노화되고, 질병에 걸리고, 죽게 돼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는 늙으면 죽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비정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조건적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드리면 너희는 죽어도 뭐예요? 다시 살 수 있다. 왜?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생명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 스트레스를 푼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안 들어도 다 우리는 강의를 안 들었더라도 본능적으로 뭐예요? 알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본능에 제일 충실한 애들이, 사람들이 아이들입니다. 특히 어릴수록. 그렇죠? 사실 술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먹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어떻게? 피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릴 때는 술 한 숟갈 주면 아! 하고 비명을 질러. 고통스럽고 이런 거는 본능적으로 안 먹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안 가르쳐도. 그러면서 그게 이제 생명 유지 본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점점 그 본능을 변질시켜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는 술을 질색팔색을 하던 나였는데, 나이 30이 되니까 술 마시대. 담배 연기가 막 괴로웠는데, 30, 40이 되니까 뭐예요? 담배가 마시대. 그래서 변질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주 극단적으로 변질시키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는 어른이 어른을 성인이라고 불러요. 상당히 긍정적인 명칭입니다. 성인, 이룰 성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영어에는 성인이 뭐게? 영어에는 영어로는 adult입니다. adult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adult가 아주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변질됐답니다. 변질된, 변질. 본질이 변질된 인간들을 우리가 adult. 그래서 이건 성인이란 뜻하고 완전히 달라요. 성인은 뭐를 잘 이루었다는 뜻인데, 이게 adult.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매운 걸 참 못 먹었어요. 매운 거. 근데 이 경상도 김치가 굉장히 짜고 맵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 우리 외삼촌, 삼촌 뭐 이래 가지고 이제 많은데 이제 식사를 한상에서 같이 하면 그때는 뭐 주된 반찬이 뭐예요? 김치야, 김치. 그때 김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가 김 한 장씩 배달해요. 이 큰 김에 자기 자 찢어서 간장 찢어서 먹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그때 막 가위고 뭐고 한 장씩 그냥 돌려. 그런데 와 우리 삼촌들 뭐 이모들 막 김치 먹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먹을 수 있냐? 응? 제가 그때 다섯 살이었거든요. 와, 저 김치를 저 어떻게 저렇게. 그래가지고 다섯 살 때는 엄마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김치 빨아가지고, 물에 빨아가지고, 꼭 짜가지고, 이렇게 찢어가지고, 밥 위에 한두 개씩 얹어서 장조림 먹듯이, 그렇게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 몸에서 어떻게 저 어른들, 저 아달트들은 저렇게 김치를 저렇게 잘 먹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매운 김치를 먹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 이모가 네 명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장녀고, 그 다음에, 이모, 우리 어머니 밑으로 4명이 있었는데,
이 끝에서 두 번째 이모가 참 절세 미인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이모가, 제가 5살 때 그 이모는 여중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그 이모한테 꽂혀가지고, 장가는 이모한테 간다. 그 이모보다 뭐 이쁜 여자는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이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다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김치를 찢어가지고 이제 올려서 먹고 있는데 그 이모가 툭 들어오더니 상구 밥 먹나? 그러더니 상구니 아직도 아직도 김치 빨아서 먹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니, 그래가지고 언제 커나 될래? 야, 저 귀에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니한테 시집 못 간다. 이런 말로 들리는 거라. 아, 이제 김 팍 샜어. 아, 이거 큰일 났어, 이거. 그러고 있는데 또 이모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친구 동생은 5살인데 그 아는 김치 안 빨아가지고 먹더라. 딱 이러니까 그 말이 제 귀에는 어떻게 들렸게? 나는 그 아하고 결혼할란다. 아이고 이거 비상이야 이거. 그날 밤에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내일 아침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뭐요? 김치 안 빨아서 먹는다. 하, 이제, 각오를 딱 했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 때 이제 우리 어머니 보고, 오늘부터는 김치 빨지 말라 그랬어요. 그 우리 어머니는 놀래가지고, 니가 안 빨고 어째 먹을래? 그래도 저는 누구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게. 우리 이모 쳐다보니까, 우리 이모는 상구가 크나 다 돼가겠다 가네. 그래가지고 밥 한 숟갈 먹고 김치 벌건 거를 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막 입에서 막 폭발하는 것 같아. 와. 그러고 와, 막 죽겠는 거야. 근데 이모가 박수를 치는 거야. 막 죽겠는데 이모가 박수를 치니까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한 끼를 성공적으로 이모를 속일 수가 있었어. 그 다음 끼니 때부터 고민이야, 이제. 이모 없으면 빨아서 먹고, 이모 있으면 벌금 거 먹고. 이러다가 여러분, 이러다가 제가 김치가 안 매우면 못 먹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게 완전 변질이죠. 그래서 제가 매운 음식을 얼마나 좋아하게 됐냐. 그 특히 제가 부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산에 그래서 유명한 게 제철국입니다. 그때 이제 아줌마들이 이렇게 독에다가 제첩을 해가지고 그걸 끓여가지고 그 하얀 거 우유 빛 나는 거 그래서 제철국 사이소 하고 댕겨. 그 제철국에 밥 말아가지고 뭐요? 고춧가루. 이거는 제철국인지 고추국인지 막 먹으면 막 막 땀이 뻘뻘 나고 막 그만큼 매운 걸 좋아했다고요. 그 완전 뭐예요? 변질이야. 이렇게 이제 변질에 변질을 거듭하고 또 다른 변질이 오고 또 다른 변질. 그러니까 몸이 나중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변질을 뭐예요? 다시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좋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이게 본능에 순수하니까, 이 스트레스를 딱 받았을 때, 이 아이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는지 이론적으로는 말 못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뭐예요? 알고 실제로 실천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아빠가 장난감 자동차. 아, 멋있는 걸 사줬다. 아,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이놈을 이제 가지고 이제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 가서 이제 가지고 노는데, 아, 큰 놈이 지나가다가 보고 뭐예요? 팍 해서, 예, 토껴버렸어. 열 받아, 안 받아?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요? 예, 애들도 스트레스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막 이게 막 너무 고통스러워. 막, 으아! 막, 이게 막, 이 정말 비통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럼 이게 풀려야 돼, 이거. 그럼 얘들 스트레스 푸는 방법, 뉴스타트 설악산에 가가지고 이상구 박사한테 강의 들었어요? 안 들었어. 그런데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 뭐예요?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엄마! 엄마가 엄마한테 가면 풀려. 엄마 없으면 정말 이거 한심합니다. 그렇죠? 아, 엄마! 근데 엄마가 집에 없어 봐. 이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지 몰라. 그래서 혼자서 막, 으아! 막 유전자 다 꺼지지. 그 엄마가 후닥닥 뛰어나가서, 아니, 왜 그래, 왜 그래? 어쩌면 이렇게 점잔도 안 빼고 이렇게 하죠? 그죠? 일편단심 여러분 유전자 좀 켜주려고. 그러지? 엄마. 어, 그래, 그랬어. 어, 그랬구나. 일로 와. 그 엄마들은 또 뭐예요? 아기를 안아주고 잘, 그렇게 해주면 스트레스 풀린다는 거 엄마도 이상구 박사한테 안 배워도 알아요. 이제 그렇게 본능에 충실하면 참 좋아. 좋은데 요즘은 이 엄마도 어른이 돼가지고, 변질이 돼가지고, 이 병신아, 왜 그렇게 그걸 뺏기고 있어? 뭐 이래서 하면, 애들이 성질이 떨어져요. 아시겠죠? 예. 그,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예. 예. 그래야 돼. 쫓아가서 뺏어와야지, 이 병신아.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래서 하면, 이거는. 예, 스트레스 풀려, 안 풀려? 스트레스 두 배로 받아, 이제. 장난감 뺏긴 스트레스에다가, 엄마한테 빙신 취급받는 스트레스. 훈계받는 스트레스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누군데? 몰라! 그래서 이제 엄마가, 괜찮아. 아마 걔는 우리 아빠처럼 그렇게 좋은 아빠가 아니라서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한테 소리치고 엄마 때리고 직장도 없고 아마 그런 아빠일 수도 있어. 그러니
장난감 사줄 돈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걔가 너무너무 네가 갖고 노는 거 보니까 부러워서 막 갖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지. 그냥 걔 장난감 줬다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는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가 또 사줄 거 아니야. 그 얘기 들어보니 맞아야 맞아요. 그래요. 그 자식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아빠가 나쁜 아빠일 거야. 그래. 얼마나 갖고 노고 싶어. 얼마나 그런 장난감 가지고 싶었겠어. 이제 나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으로? 네, 상대방 중심으로 이게 옮겨가게 해줘야 돼. 그래서 사랑을 배워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는 그리고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해야 돼. 그만 전화하지. 그러나 뭐예요? 따다 쓸수 다 불렸어. 크게 사랑으로 불리는 거야. 예, 네. 알겠죠? 무조건적 사랑으로. 자, 그래서 이 조건적이면 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가? 왜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는가? 한번 따져봅시다. 그렇죠? 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은 원수 같은 놈들은 뭐예요? 미워해야 돼. 그런 놈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원수를 감고 고통을 줘야 돼. 그 다음에 죄가 많을수록 뭐예요? 말 또 안 듣고 또 안 들으면 벌 더 줘야 돼. 그래서 버릇을 고쳐야 되는 모습이거든. 이제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말이야. 왜? 한번 봅시다. 자, 조건적 사랑이 되면, 이거는 뭐냐고 하면, 내 말 잘 들으면 잘해준다.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을 준다. 이거는 사랑이라고 볼 수 없어요.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부려먹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상대방을, 이런 사랑을, 조건적 사랑을 갑질 사랑이라고. 상대방을 부려. 누구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이지 상대방에게는 관심이 없어. 상대방은 얼마나 내 말을 잘 듣냐, 안 듣냐. 그러면 상대방들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들이, 그러니까 이 조건적 사랑은 알고 보면 이게 나 중심이니까 이기심이에요. 그렇죠? 사랑을 해도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 말 잘 듣고 그래서 내가 좀 편리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또. 상대방에게 잘해준다기보다는 뭐요? 나의 뭐를 채우자는 거요? 욕심을 채우자. 그러니까 이 조건적 사랑의 본질은 결국 이기심이요,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기적인 게 당연해요. 그리고 욕심을 가진 게 뭐요? 당연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도 사람인데 욕심이 있어. 그 말 맞아. 우리 사람은 다 그래요. 다 이래. 자, 여기서부터 스트레스가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내가 나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조건적 사고방식이면 당연히 나는 이기적인 인간이고 이게 정상적이야, 이게. 이게 정상이야. 자, 그러니까 욕심, 이기심이 작용하면 항상 뭐가 붙어요, 사람들끼리?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 경쟁사회라고 그럽니다. 경쟁사회는 당연히 경쟁사회지. 우리가 다 그거를 정상으로 여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정상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그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건 정상이에요. 왜? 당연한 얘기야. 와, 우리의 사고방식이 뭐예요? 조건적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경쟁이 붙는다. 경쟁이 붙는다. 경쟁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패자가 있고, 승자가 있고, 뭐가 있어요? 패자가 있어. 자, 이제 패자가 되면, 승자가 되면, 패자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까보는 거야. 그리고 교만해져.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항상 나보다 더 잘하는 놈이 나타날까봐 불안해. 네. 자, 그래서 불안하고, 자, 우월감에다가, 네, 교만하고, 까보니까, 이 패자들은 뭐예요? 열등감? 그렇죠? 열등감. 그 다음에 패배감. 절망감. 그 다음에 교만하게 자기를 깔보니까 또 뭐가 발생해요? 증오심.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막 자기보다 잘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시기심, 질투심, 네.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말 안 들으면 벌 주니까 형벌이 있어. 형벌이 있으니까 하기 싫어도 뭐예요? 해야 되고. 안 좋아도 뭐예요? 좋은 척 해야 되고. 그러니까 형벌이 있으면 자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은 뭐를 불러와요? 위선을 불러옵니다. 그 이게 별로 좋지도 않는데 좋은 척 하는 것도 스트레스죠. 그런데 자 이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이 다 이 속에서 살고 있어, 안 살고 있어. 이거를 우리는 일컬어 뭐요?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정상 맞죠? 정상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 자체를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예요. 그 스트레스의 결과는 뭐예요? 유전자가 어떻게 돼? 유전자가 꺼져버려. 그러면 노화, 질병, 결국은 뭐예요? 사망.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고통이 있고 사망이 있는 이유는 뭐가 들어왔기 때문이라? 조건적 사랑. 본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밖에 없었는데 이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증오심, 교만 이런 거를 보통 이 사회에서는 스트레스라 그러지만 이거를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 이 다 합쳐서 뭐라 그래?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걸 몽땅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 조건적이 옳다고 믿고 그렇게 실천하고 살고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착해도 그 모든 인간은 무슨 인이요?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말은 조건적 인간이기 때문에 죽는 인간이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뭐요? 사망이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죄지만 하나님이 죽여버릴 거다 이게 아니라고. 이 죄의 결과, 이 조건적 사고 방식의 결과는 결국은 뭐요? 고통, 스트레스고 그 끝은 사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어디서 왔냐? 여기서 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본래 없던 거야. 그 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존재를 뭐라 부르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가르쳤어. 그것이 옳다. 그것이 생명이다. 그런데 어떤 존재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왜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아닌 것 같을 수 있어. 왜 그래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니야. 어떻게 아니에요? 제가 죄를 자꾸 지어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그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그 계속 사랑을 해주면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결국은 뭐예요? 사랑에 감동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삐까닥해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부정적으로 보면 이거는 아주 나쁘게 돼버려. 뭐예요? 그러면 통제불능 아니야, 통제불능. 뭐예요? 뭐, 아무리 나쁜 짓 해도 뭐예요? 또 사랑해주고, 또 사랑하면. 그러면 쟤 자꾸 지으란 말이네?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거를 놓고, 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고 이거를 어느 각도에서 봤느냐. 하나님은 긍정적 각도에서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존재가 이거를 부정적인 각도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더 사랑하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더 사랑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또 더 나쁜 짓 하면 더 사랑할 게고 그러면 자 사랑받기 위하여 뭐요? 더 짓자. 그거를 그 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다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거야. 무조건적 사랑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하나님과 피조물의 다른 점이에요. 예,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왜 생명이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 죽은 것도 살릴 수 있어. 자, 그런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천사 하나가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거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네, 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들어내면, 피조물이란 것은 하나님이 아니거든. 이 위대한 무조건적 사랑에 그 놀라운 이 힘을 피조물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조물들은 언젠가는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의심을 뭐예요? 품게 돼 있어. 이거를 극복하고 이거를 한밭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 이 죄를 한번 우리가 뭐예요? 체험해보고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암이구나, 우울증이구나, 네? 결국 이것이 죄구나를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역시 무조건적 사랑이 뭐예요?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옳은 거야. 를 배워가는 과정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조건적이라 해야 되냐, 무조건적이라 해야 되냐. 내가 암에 탁 한번 걸려보면, 아하, 내가 무조건적이라야 되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하고, 옛날에 건강할 때는 무조건적 사랑, 아, 그거, 그럼 죄 자꾸 져도 되겠네. 그 똑같은 말을 하다가 내가 암에 걸리면 뭐예요? 아, 역시 그 조건적 사고방식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결국 유전자가 꺼져서 이런 병에 걸리게 되구나. 이 유전자를 다시 켜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밖에 없구나. 이래서 우리가 2부에서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가를 여러분이 이제 배우시면서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그 무조건적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더 뭐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하나님 말을 잘 듣고 싶다, 이 말이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인데, 이 천사는 반대 방향을 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천사가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대적자.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자가 나타나는데 그 대적자를 사단이라고 부르고 또 좀 쉬운 말로는 마귀로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적자가 나타나서 천사들을 설득한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틀린 것 같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면 약 3분의 1의 천사들이 그 사단의 이론이 옳다고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도 뭐 인간이 뭐뭐를 어떻게 하고 말 잘 듣고 시킨 대로 잘하고 순종하고 이래야만 천국에 보내주신다는 조건적 신자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분은 나를 꼭 천국에 보내주시기로 해서 내가 갚아야 될 나의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뭐요? 십자가에서 갚아줬기 때문에 나를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는 부활하게 되어 있고 나는 영생을 가진다고 그 무조건적으로 주신 선물로 주신 구원을 내가 받아들일 때 아,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하면 그거는 그 사람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뭐예요? 아닙니다. 왜? 감동이 없어. 진짜 받아들인 사람은 뭐예요? 와,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한 값을 지불하고 내가 진 빚을 뭐예요? 벌써 어떻게 했어요? 그 갚아버린 걸 뭐라 그래요? 응? 탕감 이런 거 말고 아니 갚았다 대출금 갚았다 예? 그건 성경적 용어고 예? 아, 완불 완불했다고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완불했다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못해요. 완불할 때도.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믿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한 게 있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가기로 해줬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닙니다. 왜?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감동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동 없어요. 내가 한 것 전혀 없어. 그런데 이미 다 십자가에서 해놨어. 이거를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야. 자, 다시 생각해봐도 감사한 거야. 아시겠죠? 아무 따나 살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진짜 이제 행복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저는 더 감사해요. 왜? 왜 더 감사하냐면, 옛날에 연세대학교 다닐 때 예수 믿는 놈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는데도! 착하게 그런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한테. 맨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예수 믿는 놈들 쪼다라 그러고. 그런데도 뭐예요? 막, 나 있어. 제가 가정하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하나님께. 상구야, 나 있어. 감사하죠. 제가 그때 막 쪼다락하고, 나는 무조건 있잖아. 김정은이도 사랑하는데 왜 상구 너를 못 사랑하겠냐. 오호호호호,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외할머니가 무조건적으로 상구를 사랑하니까 상구는 외할머니가 뭐 일 있으면 좀 시켜주기를 할머니 뭐 시킬 거 없거든요. 자진했어. 두려움이 없어. 아시겠죠? 그런 가장 순수한 관계, 가장 순수한 관계가 되려면 가장 무조건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감동,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 그런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이제 배워서 여러분 마음속에 쌓아놓으면 스트레스 풀리는 게 참 쉽습니다. 엄마! 하고 갈 데도 없어. 엄마, 이제 엄마도 돌아가셨어, 벌써. 요즘은 우리가 엄마를 안아줘야 될 판이야, 살아있으면. 어디 가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러나 하나님 있다 이 말이에요. 엄마보다 나를 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스트레스 꽉 받았을 때, 아, 하나님. 그 한마디만 해도 스트레스 싹 풀릴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수수료 이런 거 없으니까, 뭐 상담료 뭐 이런 거, 여러분이 예약할 필요도 없어. 무조건 하고, 하나님. 근데 자꾸 하나님 무섭게 생각하면 스트레스 하나도 안 풀려요. 무조건적.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 하나님은 이처럼 무조건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인상을 깊이 가져야 돼.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더 좀 더 깊이, 작년보다 올해는 더 깊이, 또 내년에는 더 깊이 살아갈수록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도 편안한 사람이 됩니다. 예, 불안하지 않고, 예, 죽을 때가 가까이 온다고 해서 뭐 우울증도 없고, 예, 내가 뭐 죽어봐야 뭐요? 그때는 아무 스트레스도 없는 세상에서 그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 만날 텐데 뭐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네, 이런 정말 인생에 대한 놀라운 배짱이 생기게 돼요. 좋았어.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런 무조건적 하나님을 만나는 길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무조건, 여러분 이제 결국 스트레스는 누가 시작한 거라? 사단이 조건적 사랑을 시작해서 스트레스가 생겼고, 그게 이제 죄가 생겼고, 그 죄를 없애주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이 확실하게 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렇게 정리하시면은 앞으로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박수가 좀 그래요. 시원찮아. 자, 그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돈 안 들고 공짜요. 이거는 예약할 필요도 없어. 상담료도 없어.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못난 놈이라도, 이렇게 악한 놈이라도, 나를 더 악할수록 나를 이상구 박사보다 더 사랑하겠구나. 왜? 나는 이상구 박사보다 안 착하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하면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품에 안기는 애기가 됨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는 물러갈 것입니다.